자, 여러분들 한국사 해설 강의 내용들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죠. 이것은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다가 블라블라 얘기가 나와 있는데 딱 그냥 바로 눈에 이 금동대학로 자체가 눈에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고대부터 고려시대 때까지는 정치사랑 문화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사랑 문화사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해당 내용들 백제 금동대학로잖아. 가국가는 백제를 뜻해.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보면 1번 왕건이 건국했던 나라는 어디였지? 고려였지. 상평통보를 발행했던 것은 조선시대였고 홍범14조는 개화기 시기의 선택지입니다. 옹진에서 사비로 천도하였다.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한성에서 옹진으로, 옹진에서 다시 사비로 천도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드린 사철도를 다스렸던 건 너무너무 중요하게 부여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 내용,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항이 사실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땡땡 지역 역사탐구라고 되어 있는데 오소경 중 하나인 중언경이 있었어. 자, 오소경 자체가 구조 오소경 할때 통일신라에서 나왔던 내용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오소경 중에서 중언경이 사실 어디인지 여러분들 모르죠? 몽골의 침략에 맞선 하층민의 항쟁도 있었다. 충주에 있었던 처인성 전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충주의 처인성 전투. 신림이 이끄는 조선군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던 거 충주에 있었던 탕금대에서의 전투였습니다. 자, 선생님, 교재에 있고 선생님이 언급을 하기는 했었는데 꼼꼼하게 사실 보지 않았다면 잘 모를 만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개념성 21페이지 보면은 오소경 중에서 우리 중언경 부분 충주에 있었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진왜란에 이 해당되는 신립 장군 같은 경우에 충주 전투라고 나와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시대를 섞어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어. 첫 번째 수원화성이 건설되었던 것은 이름에 나와 있죠. 수원이었고 경인선 철도가 부설되었던 것은 어디랑 어디를 잇는 거? 서울과 인천을 잇는 철도입니다. 충주 고구려비가 건립되었어. 충주 고구려비 예전에는 중원 고구려비라고 했는데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이름 충주 고구려비로 바뀌었다고 했잖아. 정답은 3번이고 제주 4.3 사건은 제주도에서 발생했겠죠. 신흥 무관학교가 설립되었던 것은 서간도 지역이었습니다. 자, 정근대사가 여섯 문항이 출제가 되었지만 순수하게 다 정근대사 문항은 아니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근현대사랑 통합형으로 문항이 한 문항 정도는 출제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가왕은 어떤 왕이냐면 우리 각께서 어떻게 했냐면 호주에서 보내온 사신의 일행 중에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어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각께서 그에게 예빈성사의 벼슬을 내려주고 그의 건의에 따라서 과거제를 처음 시행했다. 나와 있지. 가왕은 고려시대 광종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고려시대의 광종입니다. 첫 번째, 대가를 봉합했던 것은 신라진흥왕이었죠. 신라진흥왕. 탕평책을 추진하였다. 조선시대의 영조정조랑 관련된 내용이었고 경국대전을 반포했던 것은 조선시대 성종시기의 경국대전을 반포했죠. 노변거법을 실시하였다. 이게 바로 광종과 관련된 옳은 설명이었지. 정답은 4번입니다. 고려시대 파트의 정치사에서 내용이 출제가 된 거예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했던 인물은 고구려의 장수왕이었지.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일기에 나타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선조 시기에 왜선이 나타났다. 부산과 동래가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쉽게 임진왜란이라는 걸알수 있지. 아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전엔 여러분, 임진왜란 나오면 무조건 그냥 이순신 줬었는데, 지금은 은유적으로 어쨌든 간에 자료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하는 걸또볼 수가 있죠. 전라 자수사가 적선 42척을 불태웠다. 평양이 왜군을 공격해서 섬멸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임진왜란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일어났던 사건. 1번. 별무반이 편성되었던 시기는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 때, 윤관 장군이 누구를 토벌하기에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죠. 김원봉의 의열단을 조직했던 것은 일제강점기였고 임진왜란 중에는
곽지호, 조원 등의 의병이 활약하였죠. 정답은 3번입니다. 강감찬이 귀주에서 적군을 대파하였던 것은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이었고, 삼별초가 근거지로 옮겨가면서 항쟁했던 것도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이었죠.